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8월 5일, 오늘은 상한가의 비밀로 가지고 왔고요. 요거 보면서 SAMT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SAMT가 지지라인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나온 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리포트도 원래 있었는데 리포트는 뭐안 봐도 될것 같아요. 기사가 워낙 자세하고 이 기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나온 게 1시 2분에 나왔고요. SAMT 차트를 보자라고 하면 어디였어? SAM. 근데 다만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영어로 썼어요. 종목명을 SAMT 이렇게 적어줬으면 더 좋았겠죠. 이렇게 어쨌든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기사가 1시 2분에 나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돼갖고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다가 이 기사가 결국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빵 떠가지고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 만에 상한가. 그러면 읽어볼게요. 삼성전자 무진전자 반도체 유통사업권을 박탈하고 SAMT로 이관한다. 무진전자한테는 슬픈 이야기지만 SAMT에는 갑자기 개꿀이죠. 얘네가 갑자기 어? 어? 얘네가 갑자기 이거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짜리냐? 지난 6월 말 무진전자 유통사업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무진전자 사업권은 경쟁사인 SAMT로 전부 이관해 버린다. 올해 초 무진전자의 기술 유출 논란이 주 원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 나와. 좀더 당겨서 삼성전자가 무진전자의 반도체 지우개 어딨어? 지우개. 유통사업권을 박탈했다. 연 매출만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권인데, 사업권이다. 여기 연 매출만 3천억 원. 올해 초 무진전자 임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신뢰관계가 틀어진 게 결정적 이슈다. 삼성전자는 무진전자 유통사업권을 9월부터 SAMT를 전량 넘기기로 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로 무진전자와 맺은 반도체 유통사업권 계약을 종료했다. 무진전자의 사업권은 또 다른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SAMT에 모두 이관하기로 했다. 이 이관 시점은 9월 중이다. 이에 따라 SAMT는 무진전자의 사업권과 관련 인력을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진전자는 뭐첫 설립할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유통사업 부문 매출이 연간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갑자기 이제 3천억 원의 매출이 SAMT로 붙어버리는 거죠. 삼성전자의 이번 사업권 박탈은 올해 초 불거진 무진전자의 기술 유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1월 검찰은 무진전자 임직원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무진전자 측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 장비 관련 기술도 중국 업체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무진전자 측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재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 도면을 중국 업체의 요구에 따라 유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삼성전자도 맨날 중국이 따라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기술 유출 논란을 일으킨 무진전자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 유통사업권까지 박탈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혐의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찜찜하겠죠. 얘가 또뭐 이걸로는 한번 기소도 되고 옆에 회사한테서 그래서 찝찝하니까 그냥 아 업체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무진전자의 사업권을 또 다른 반도체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SAMT에 전부 넘기기로 했다. SAMT는 삼성전자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90년 6월에 삼성물산이 반도체 내수 판매를 위해 세운 자회사로 출발을 한 회사입니다. 최초 설립 사명은 삼테크로 삼성 출산 물산 출신 이찬경 대표가 경영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5년 삼성물산으로부터 독립, 2005년 사명을 현재 SAMT로 바꿨다. 키코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서 2015년 삼지전자 인수된 이후에도 SAMT의 삼성전자 관계는 끈끈이 유지됐다. 현재 SAMT의 성재생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고 박두진 대표는 삼성전기 출신이며 감사를 맡고 있는 오세영 씨도 삼성전자 전무 출신입니다. 올해 초에는 강호문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SAMT가 무진전자 사업권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사업은 종전 4개사에서 3개사로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유통사업권은 SAMT, 무진전자, 신성반도체, 미래반도체 등 4개사가 도맡았다. 이 가운데 최대 물량을 확보한 곳은 SAMT다. 지난해의 경우 SAMT 매출은 1조 2,405억 원이었으며 무진전자 3,553억 원, 신성반도체 2,807억 원, 미래반도체 2,182억 원이었다. 반도체 유통사업 매출은 SAMT가 1조 2,389억 원으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한다. 약 3천억 원의 무진전자 물량을 넘겨받게 되면 SAMT 올해 매출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무진전자 유통 물량이 4분기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2조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SAMT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4개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 우리가 이관받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 무진전자에서 SAMT로 가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SAMT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다 하면 여기서 어떤 종목 사면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삼지전자 여기 써 있잖아요. SAMT가 누구 소속이라고? 삼지전자 소속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삼지전자가 대주주이죠. 그래서 이 저희 급등일보에서 몇 시에 넣어드렸냐면 1시 6분에 이 기사를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의 이번 사업권 박탈 갑자기 개이득 뭐 무진전자는 이런데 어쩌고저쩌고 대략 20% 30%만 봐라도 갑자기 매출이 붙어버린 뜬금포 수혜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급등하면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하고 이제 상한가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다트 가시면은 주요 주주 안에 삼지전자의 2인이 보유 지분 50%로 대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MT의 움직임과 삼지전자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 SMT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쪽도 따라 붙었는데 다만 삼지전자는 일봉상 이쪽이 저항대가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6,200원 저항대가 있어서 이쪽까지 뚫나 안 뚫나가 좀 중요한 요소였는데 거래량이 살짝 부족해지면서 내려온 케이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로 SMT로 인해서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지전자도 그렇고 SAMT도 그렇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3분봉으로 볼 때 이 종목이 돌파보다는 눌림 쪽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건 눌림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지지라인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여기 라인 안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거래량도 줄이고 그렇지만 크게 이걸 빠지지 않는 라인 그러면 저라면 이 정도 라인을 손절가 여기 라인까지 여기를 손절가로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타이밍 즈음에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가 이제 매매를 한번 복귀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였다면 어디에서 사고 어디를 손절가로 잡을지 그리고 어디를 또 익절가로 잡을지인데 그 다음 익절가를 저라면 여기로 잡았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정도 라인에서 종가 형성이 되죠. 여기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면 지지 라인이니까 이쪽에서 사서 여기를 처음 지지 돌파 라인으로 보면 되고 여기를 돌파 라인으로 보고 매수한다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물론 돌파 6% 가까이 먹는 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돌파는 이쪽 라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를 좀 해보자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돌파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앞쪽에서는 뭐 급하게 급등하니까 이거는 기사를 먼저 본 사람들 보유자 먼저 본 앞쪽에서 산 사람들이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늦게 봤다 라고 하면은 이쪽 거래량이 터진 거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거래량 어디서 줄어드는지 그런 거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장이 애매했는데 이런 거로 수익이
나기가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삼지전자도 보자고 하면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마르다가 여기는 오히려 여기서 돌파가 조금 더 잘 먹히는 흐름이었을 것 같고 지지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삼지전자도 관심 종목에서 없애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따 9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